소목인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다. 다이빙 바지선에서는 16번 함체를 잡아주던 와이어를 해체하기로 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 그 EPS 와이어를 지금 자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르려면 그 육상에서 산소 절단하듯이 물속에서도 산소 절단을 할 텐데 그 공입니다. 긴장되시나요? 예, 물에 들어갈 때 조금씩은 긴장이 됩니다. 고! 수심 지금 20분인데 일단은 보고 한번 하자. 오케이, 30m. 더 내려가면 안 된다. 함체를 묶었던 고리를 떼어내고 차가운 물속에서 섭씨 만도의 온도로 강철 케이블을 절단합니다. 맥키 콜. 안 잘리잖아. 잘랐어요. 메이키 콜, 메이키 콜. 오케이, 메이키 탈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케이블 자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꾸 뜯다 붙이다면 조금 밀면 안 되나? 그렇죠, 밀었는데 옆 부분이 지금 연해가지고요. 옆 바닥이 그래요. 딱 조준해가지고 꼭 밀으면 안 되나? 됐냐? 네. 메이키 콜.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다. 정리하자. 그런데 정작 올라와야 할 잠수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호스가 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내려오고. 스톱. 병훈아. 네. 지금 서피스로 올라와 있어. 네, 서피스로 있습니다. 오케이, 잠시만 그대로 대기해요. 다급해진 팀장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참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잠수부. 산소 공급 호스가 폐구물에 걸렸다고 하네요. 급한 대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 지금 저기 다이버는 안전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엄빌리컬이 어디 걸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스템 엄빌리컬이 이제 저 공기 공급 라인이거든요. 다음 차례 잠수부가 호스에 걸린 폐구물을 제거합니다. 이제야 한숨 돌린 3년차 막내 잠수부. 호수를 회수하러 갔던 잠수부도 무사히 돌아왔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 잘 끝내고 올라오다가. 물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탯줄이거든요. 엄빌리컬 탯줄인데 그거 하나 믿고 딱 들어가는 건데 진짜 어장이나 이런 데 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엄빌리컬이 막 묶이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런 사고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진짜 한 10년은 늙는 것 같습니다. 함체 침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우리스 씨가 드디어 수염을 깎네요. Well, I promised myself and Mr. Chair not to shave myself until the job of 16 was done. So now number 16 is installed on the gravel bed. So I have to shave myself. 이제 임무를 마친 배들이 나머지 두 개의 함체가 기다리는 통영 계류장으로 다시 떠납니다. 오후로 접어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엔 날씨가 개길 기대하며 현장에 나온 사장교 팀들. 내일은 비 없지? 오늘 안전망 해놓고 김원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있잖아. 내일 두 개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닌데. 사장님, 내일 두 개 합시다. 네? 내일 두 개 하자고.
영상 보니까 구름이 저쪽에서 오고 있다네. 비가 오면 강형이 미끄럽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커집니다. 강형 올리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안전망만 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빗속에서 작업 중인 팀도 있네요.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전에 끝내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연결한 강형 위에 25톤 콘크리트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무심한 비가 원망스럽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보시면 같이 침대기 좀 들어갈 때도 있고. 작업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시하실 때 비와서 안 되겠습니다. 물량 안 되게 풀지 말고. 오늘 시작에 늦게.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수많은 난관과 싸우며 끝없는 도전을 계속한다는 거겠죠. 저 다리에 삶과 꿈을 건 사람들이 있기에 내일을 또 기대해 봅니다. 어제 일찍 철수했던 사장교팀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째 파도가 높아 보이네요. 네, 말을 말고는 오늘도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풍속을 재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한계 풍속인 초속 10m를 넘긴 강풍이 불어오는 상황. 흔들흔들. 지금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흔들흔들죠. 왜 눈물 흘리시죠? 그 오늘은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 많이 불어 보네. 저 올라오다가 땅 치면은 다 깨져버렸다고. 절단 난다고. 하나로 이어져 바다 위를 달리고 싶은 꿈. 하지만 파도는 점점 높아만 집니다. 날씨 때문에 발이 묶인 건 다이빙 바지선도 마찬가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바로 뭐 바뀌면은 다 같이 또 달려들어서. 해상 작업에서는 기다림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미키 마우스. 어, 이브 텔레비전. 아, 준혁이요. 오케이. 오케이. 피처 타임 피니쉬. 파도가 조금 잠잠해지자 정병훈 잠수부가 멋지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함체와 통하는 비상 통로인 타워를 이제는 물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죠. 크레인이 연결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다 함께 달라붙어서 힘을 보태는 사람들. 모두의 노력이 있어 무사히 오늘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들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저도 고생했고 많이 배웠는데 아직 이제 두 개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뭐 안전하게 끝내고 앞으로 이런 큰 현장에 슈퍼바이저가 되는 게 꿈인데 네, 지금 현재는 그 기초 공사를 다지고 있고 앞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침매 터널 현장은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길을 거치면서 점점 터널의 모습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제작진이 말 걸기가 미안한 환경.